important to study why something didn't work.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거에 그러한 예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집중적인 연구와 공부를 해서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f one understands correctly why something didn't work, it is a clue then for what will work. 분명히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로 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 또한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고 또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is a kind of waste not to analyze failures. 그런 실패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Before you get there.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또 정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를 때 그럴 때는 목적지를 향한 어떠한 청바지와 같은 그런 그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That you can use your mind to make it impossible to do things. 결국에 우리의 사고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능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 내 생각 사고 생각 속에서 이미 그렇게 단정을 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고의 생각이 어떻게 맞춰지냐에 따라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의 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훈련시키고 또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서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성취에 대한 도전에서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에서 오는 실패에 대한 대처도 고민하게 됩니다. 실패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도전이 힘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또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두 가지 먼저 질문을. 그것에 대한 답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ut there are fewer opportunities in institutions than there are in the big world. 그 시설 안에서의 가능성보다 독립된 생활과 또 그 밖에 나왔을 때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봐서는 성공 확률이 탈시설을 했을 때 많은 기회들이 열려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So, with limited opportunities, you have limited success. But if you go into the big community, there are many more opportunities to find the things that work. 한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한정적인 가능성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성공률도 적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데서 시도를 하게 된다면 더 큰 확률을 성공의 확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동체에 탈시설을 해서 기회들과 또 탐색을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어려운 점들 또 취약이 되는 부분들은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